올해 해운년을 잘 잡아야 돼, 50살이. 그래야 내년이 괜찮아. 궁금하다면은 선생님. 궁금하면 보고 싶은 사람은 오고 말고 싶은 말고.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일단 오늘 제가 예. 선생님 미리 말씀을 듣기로 GT분들 중에 네. 이제 올해 2021년에 50세가 되신 우리 GT분들이 네. 좀 운세가 좀 괜찮다 이 말씀 네. 흘려서 네. 전체적인 우리 50세 되신 우리 GT분들 올해 운세가 좀 어떤지. 50살 GT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니 뭐니 해갖고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힘들었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유의해서 좀 들어주시고 네. 자리를 잡아서 이제 다시 발받침을 해갖고 올라가야 될 시기인데 이 사람 50살이 작년까지는 좀 일이 주춤되고 힘들으라고 그래서 네. 사업하는 사람이고 직장이고 네. 자,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먼저 치면 네. 직장에서 인사를 받겠구나 칭찬 듣겠구나 올라가겠구나 변화가 있어서 진급 이동수가 있다 소리를 하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사업과 장사랑 영업하고 또 틀리니까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돈을 투자해놓고 진짜 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겠지만 50살 나는 사람들이 점주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올해 다시 뭘 시작을 하려면 작년에가 좋아야 올해가 좋은데 작년에가 힘들면 올해도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50살 나는 GT들이 작년에 엎었던 사람이 새로 시작을 하려면 힘들잖아. 네. 힘든데 우연찮게 귀인이 좀 나오겠구나 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50살 GT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나쁘지는 않아요. 나이 수로 이렇게 전체 보면 이 GT가 올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운이에요. 그중에 50살이 좀 작년에 많이 상처, 마음의 상처도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 좀 나타날 듯 싶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자고 들면 거래처라든가 있든가 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업하는 50살 나는 사람들 중에서 연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연계가 될 수가 있다 그래. 그러면 금전적으로 좀 핀다 자리를 잡아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해운년이다 그랬는데 올해 해운년을 잘 잡아야 돼 50살이 그래야 내년이 괜찮아. 안 그러면 내년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업하는 사람들고 환자가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또 봐주면 이 아픈 사람들의 병세가 병원에서 약간의 호전됨이 보인다. 그리고 50살에는 좀 안정적인 전체적인 운이 안정적으로 가겠구나 해요. 그럼 50살 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선생님? 여자 남자로 해서 해줄게. 이거는 네. 그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여자 남자로 해서 얘기를 하자고 들면 50살 나는 여자들은 바깥 출입을 많이 하지 마라. 구설이 있다. 50살 나는 여자들이 좀 구설이 좀 있을 듯 싶어 놓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을 어울릴 때 말 조심을 해야지 되겠고 행동 조심을 좀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만났어.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남자를 같은 동성이 아니고 네. 이성을 만나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네. 그냥 차 한 잔 마셨어요. 그럼 그게 소문이 나요. 그거가 구설 수가 있으니까 안 좋은 건 그걸 조심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사고수에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유난히 강하면 얘기를 하겠는데 그거는 생년월일도 있어야 되니까 개개인이 다 틀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남자 50살 조심해야 됐고 술 먹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돼. 술 많이 먹으면 안 돼. 술로 인해서 병이 올 수가 있다. 남자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 50살은요 착하고 순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의외로 욕심 승부욕이 좀 있는 사람 남자들이 많을 거예요. 지기 싫어서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50살에가 좀 있는데 이겨야 되고 누구를 눌러서라도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는 너무 큰 과욕을 부리지 마라. 올해는 자리 잡는다 생각하고 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50살 분의 운세를 봐주셨는데 좀 이게 나이로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1대1로 보면은 아무래도 아, 정확하게. 그럼요. 그거는 정확하죠. 알겠어요. 이제 궁금하다면은 선생님. 궁금하면 전화해.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감사합니다.